여기에 태블로 있는 거의 모든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필터도 들어가 있고, 집합 액션도 들어와 있고, 매개변수 액션도 들어와 있고, 하이라이트 액션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고 나면 대시보드 액션의 거의 전부를 실습해 봤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리전 필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제목은 리전 필터. 모든 시트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리전 필터 모든 시트에 적용된다 라고 한 거고, 전체 선택 해제해 준 다음에 리전 필터를 선택했을 때 이 전체 시트 해제해주고, 여기서 바뀔 거는 이 리전에 따라서 이 영역 차트랑 이 커스터머 리스트가 바뀌게 할 건데요. 그래서 영역 차트를 선택해주고, 그리고 탑 앤 커스터머도 선택을 해줍니다. 대시보드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액션을 만들어줍니다. 동작에 들어와서 동작 추가, 그리고 하이라이트 전체 선택해서 해제해주고, 자체 하이라이트를 해줄 건데요. 이 영역 차트를 자체로 하이라이트 했을 때 선택한 필드 기준으로 해주겠습니다. 선택한 필드 기준으로 해주는 이유는 이 오더 데이트라는 필드를 이 세 개의 차트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더 데이트, 같은 오더 데이트면 이 퍼니처, 오피스 서플라이, 테크놀로지 이 세 개가 동시에 레이블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오더 데이트 기준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.